오늘은 석가래가 잘 살아있는 전통 한옥의 구조를 잘 보존하면서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리모델링된 본체와 게스트룸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별채의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시골 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 드릴게요. 해당 주택은 약 126평 면적의 대지에 15평 면적의 본체와 외부의 별채로 구성됩니다. 본체 외에도 하나의 방과 두 개의 공간의 창고로 구성된 별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 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땅과 주택이 모두 등기되어 있고 주택 앞쪽으로 국유지인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넓은 마당 안까지 주차 가능하지만 주택을 기준으로 북쪽과 동쪽에 접하고 있는 국유지의 폭이 넓기 때문에 주차 부지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기 좋고 따뜻한 시골 마을에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고 있는 깨끗하게 수리된 시골 주택에서 조용히 시골 생활 하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 지도를 통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공군 두엄면 신송리에 위치합니다. 약 5분 거리에 남해안의 고흥 앞바다가 위치하며 10분 거리에 고흥 군청과 고흥 읍내가 위치합니다. 이렇게 해당 주택은 고흥 읍내와 고흥 군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골이지만 생활 인프라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입니다. 약 25분 거리에 고흥 IC가 위치하며 약 35분 거리에 고흥과 여수를 이어주는 팔령대교가 위치합니다. 그 외에도 순천시나 여수시까지 1시간 이내이면 오가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해당 주택이 위치한 마을의 모습입니다. 해당 마을은 주변으로 나지막한 산과 들판으로 둘러싸여 공기가 좋고 조용하며 깨끗한 곳에 위치합니다. 또한 북쪽으로 남해 바다가 조망되는 곳입니다. 해당 주택은 주택을 기준으로 북쪽과 동쪽에 국유지 마을길을 접하고 있으며 앞쪽으로 하천이 흐르고 논밭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주변으로 전망도 좋습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약 200m 정도 거리에 시외버스 주차장과 2차선 도로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약 2km만 가시면 고흥으로 들어오는 주진입로인 우주항공로 15번 국도와도 연결됩니다. 주택의 구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모습입니다. 해당 주택은 126평의 대지에 15평 면적의 본체가 건축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본체는 지붕뿐 아니라 실내외 모든 곳이 리모델링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은 벽돌 담장과 뒤쪽 돌담으로 경계가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당에는 별채가 한동더 있는데요. 하나의 방과 두 개의 공간으로 분할된 창고가 있어서 게스트룸이나 여러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택에는 곳곳에 동백나무를 비롯하여 여러 조경수들이 식재되어 있고 앞마당과 뒷마당에는 텃밭이 조성되어 있어서 소소하게 텃밭을 경작하여 가꾸셔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지만 약 10분 정도 거리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고흥 읍내가 위치해 있어서 학교나 마트, 시장, 여러 관공서 등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골 생활하시면서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해당 주택 주변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주택 주변으로 소음이나 분진 발생, 송전탑, 분묘 등의 혐오시설 및 유해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약 400m 거리에 두 동의 우사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고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날씨나 계절 그리고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부동산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그 외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의 폭은 가로폭 17m 내외, 세로폭 27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100m 고도 이하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417제곱미터 약 126평, 건물 연면적은 49제곱미터 15평으로 이 면적은 별채를 제외한 본채 면적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거실과 3개의 방, 주방, 화장실, 그리고 외부의 마당, 텃밭, 방과 창고 등으로 구성된 별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주 구조는 목조 구조이며 준공 연도는 1974년 12월 28일로 땅과 주택 모두 등기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상수도가 들어오며 난방은 기름보일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마당 안쪽으로 승용차 기준 한 대에서 두 대 정도 충분하게 주차하실 수 있으며 입주 시기는 현재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목은 대, 형상은 사다리형, 지형은 평지, 방위는 주택 본체 마루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치우친 북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 진입부인 대문부터 현장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시면 넓은 마당으로 승용차 기준 두 대 정도 충분히 주차하실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계 쪽으로 화단이 잘 조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조경수들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보시다시피 지붕을 비롯하여 주택의 외부 벽과 샷이 들어가는 진입문 그리고 실내 공간 모두가 깨끗하게 올수리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뒤쪽으로는 돌담과 나무 헨스가 같이 경계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담쟁이 덩굴이 시골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주택의 뒤쪽 남서쪽으로는 작지만 소소하게 가꿀 수 있는 텃밭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텃밭이 부족하시다면 마을 앞쪽으로 텃밭이 더 조성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하실 수 있는 부지에는 이렇게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앞마당 안쪽으로 가시면 넓은 텃밭이 하나 더 위치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이는 건물은 주택의 별채로 게스트룸 등으로 활용하기 좋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가시면 앞쪽으로 다용도 공간과 편히 쉬실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텃밭 쪽으로 가시면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창고동도 더 있습니다.
창고 안쪽 공간도 둘러봐 주시길 바랍니다. 전기 시설 및 환기창은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서쪽 연마당 쪽도 둘러보겠습니다. 장독대 놓을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 주택의 뒤쪽으로 가시면 작은 텃밭으로 연결됩니다. 이어서 주택 본체의 실내 공간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야외 활동할 수 있게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고요. 주택 앞쪽으로는 야외 테이블도 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들어가시면 예전 석가래를 그대로 살려두면서 깔끔히 수리된 실내 공간이 연결됩니다. 마루를 중심으로 정면 두 칸의 방과 측면 한 칸의 방, 그리고 나머지 측면으로는 주방과 화장실이 위치합니다. 정면 두 칸의 방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곳은 마루입니다. 마루 앞쪽으로 전면 창이 나 있어서 답답하지 않고 개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루의 측면에 위치한 가장 큰 방의 모습입니다. 시골주택이지만 층고의 높이도 높아서 좁거나 답답한 느낌은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루를 기준으로 정면을 향하고 있는 두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마루 정면을 향하고 있는 두 칸의 방은 실내에서 연결되는 실내 문이 있고요. 이 두 개의 방과 주방 역시 연결되는 실내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모습입니다. 상하부장에 깔끔한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식탁이 들어올 만큼 공간은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방에서 연결되는 동선을 따라 가장 안쪽으로 가시면 화장실이 위치합니다. 이렇게 실내 공간은 시골 생활 하시면서 큰 불편함 없도록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수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튼튼한 주택의 기본 틀을 그대로 살려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시골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가까운 곳은 2, 3km 거리, 그리고 차량으로 2, 30분 이내이면 대부분의 남해안 고흥 앞바다에 다다르실 수 있어서 바다를 좋아하시거나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는 주택입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두엄면 신송리에 위치한 해당 주택의 총 매매가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주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 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 어렵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인생부동산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매물 소식 놓치지 마시고 발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 매물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